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세린, 키미, 세키의 대결! 룰 그 첫 번째. 세린, 키미는 특정 브랜드 혹은 스타일의 룩을 각자 준비하여 공개한다. 룰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더 마음에 드는 룩과 패배자가 수행할 벌칙을 함께 댓글에 남긴다. 룰 그 세 번째. 패배자는 다음 세키의 대결에서 벌칙을 수행한 채 촬영을 한다. 본 영상은 스토커즈 예능 컨텐츠 파일럿화입니다. 파일럿화를 재미있고 웃기게 만들기 위해 코스의 프리 FW 시즌에 몇 안 되는 제품만을 사용해 스타일링하기라는 제약을 걸고 만든 컨텐츠임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이 별로일 수 있지만 재미있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백희의 대결. 자, 제가 준비한 룩은요, 이런 약간 코스 하면은 떠오르는 딱 그 깔끔한 느낌, 그런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에 이제 매칭하기 쉬운 블랙 슬랙스를 한번 매치해 봤는데요. 이렇게 입으면은 뭔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요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한번 주어 봤습니다. 저는 뭔가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제 셔츠를 보면 이 카라가 오픈 카라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져 있는 뭔가 조금 세라복 약간 교복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귀여움을 한씩 업 시켜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바지도 굉장히 편안한 핏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재질부터가 되게 가벼운 재질이라서 여름에 입기에도 시원할 것 같고, 넉넉한 핏이어가지고 다리 혹시 약간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도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핵심 포인트, 이 룩의 핵심 포인트, 이 크로스백이죠. 이 크로스백은 사실 남성 제품이 아니라 여성 제품인데요. 남성분들도 충분히 여성 액세서리를 매치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컬러 보세요. 톤다운된 올리브 그린 같은 약간 이제 카키빛의 그런 컬러인데요. 뭔가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도 이게 그 너무 귀엽고 너무 약간 학생스러운 느낌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미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어퍼컷 한번 날려볼 건데요. 자, 세린이의 이상형 남친 스틸 룩은 철컹철컹 급식인가 보네요. 철컹철컹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복이야. 아유, 뭘 모르시네요. 진짜 교복을 입는 것과 뭔가 살짝 교복 느낌을 주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게 달라요. 연하를 좋아하나 보네. 아, 맞았어요. 그거는 맞았는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그냥 교복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나는 굳이 피하고 싶은 모나미 룩이야. 아니, 모나미 룩이 뭐 어때서요? 아니, 그리고 가방으로 컬러 포인트 줬잖아요. 내가 가방 없었으면 저건 그냥 고딩이야. 아, 정말 이 언니 뭘 모르시네. 그리고 여러분, 한 방 더 매기고 갈게요. 이 셔츠 진짜 거의 시스루 소재예요. 진짜 내 남친, 내 남자의 살결을 다 공개 가능한 셔츠예요. 진짜 건포도 남친 두셨다면요. 아, 그건 곤란해. 아니, 내 남친은 건포도 없을 건데요. 그러면 너 남자친구 사귀면 내가 꼭 건포도인지 아닌지 아니, 확인해. 아니, 되게 왜 내 남자친구 건포도를 확인해요, 정말. 아니, 저렇게 입힐까 봐. 아니거든요. 입힐까 봐. 아니, 그리고 시스루가 걱정되면은, 건포도 걱정되면은 티셔츠, 안에 티셔츠 이제 색깔만 바꿔서 입어줘도 충분히 쌍콤하고 그런 느낌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고딩이들 교복 셔츠 안에 티셔츠 다 입고 다녀요. 아니, 그거 고딩들만 티셔츠 입혀서 더 고딩 같아. 아니, 그거 고딩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성인 남성분들, 남성분들도 안에 셔츠 이너로 야 이거 약간 그것도 교복 중에서도 약간 옛날 교복 감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 올림색 가방이 딱 약간 뭔가 도시락통 같기도 하고. 도시락. 아니, 저기 선생님 몇 년도에서 오셨어요? 90년대생 아니시죠? 90년대생 아니시죠? 80년대생이시죠? 70년대생이신가요? 아, 그래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셔츠가 진짜 이쁘긴 이뻐요.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럼 누가 골랐는데? 셔츠는 이쁜데 약간 그 이거 딱 모나미의 초록 뚜껑? 아니, 이제 유행은 돌고 돈다. 한때 모나미 룩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모나미 룩인데 조금 발전된 모나미 룩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모나미 룩 발전 이꼬르 교복. 여러분, 포인트! 나는 못해! 거기 포인트는 이제 그 발전된 교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바지 포인트가 이제 밴딩이에요. 여러분, 교복이 발전하면 밴딩이 됩니다. 아니, 겁나 편해. 아니,
맞아. 얼마나 편해요. 이제 밥 먹을 때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활동성 좋잖아. 여름에 얼마나 덥고 막 불편하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어라 이상형은 살찐 코딩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은 건 저 여자 가방을 남성 룩에 포인트 한 거는 솔직히 칭찬합니다. 칭찬은 하는데 도시락통은 아니 여러분 아니 도시락통 아니면 옛날에 그거 아니 전쟁에 나갈 때 여기다가 총알 약간 넣고 다니는 그런 이분 도대체 몇 년도에 사신 거 저랑 같은 세대 아닌 것 같아. 중년배 아닌 것 같은데 나 정말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아, 유행은 돌고 돌아요. 옛날 컨셉 뭔가 약간 복고적인 빈티지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딱 저기에 그 교복 모자 하나 씌우고 박물관 가면 약간 박제나도 될 것 같고 밀랍 인형처럼 세워둬도 될 것 같고 내 남친은 옛날에서 데리고 온 밀랍 인형이에요. 아우 이렇게 몰라. 아우 이렇게 하고 패션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키미룩 기대해주세요. 내가 이겼다. 아우 이기기 뭘이겨. 키키의 대결. 자 키미의 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룩은요 제가 워낙에 약간 후리하고 편안한 느낌의 오빠야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좀 편안한 룩을 골라봤어요. 김씨 형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준비한 탑도 컬러감이 굉장히 내추럴한 톤이에요. 톤 다운된 피스타치오 컬러감의 티셔츠고요. 그리고 포인트 매치한 느낌의 포켓 디테일 보이십니까? 저게 또 이제 무난한 너무 그지 같지 않게 해주거든요. 저게 딱 뭔가 포인트다 약간 요거 조금 있어 보여요 조금 비싼 티셔츠예요 하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일자로 떨어지는 좀 낙낙한 느낌의 네이비 바지를 연출해 봤습니다. 근데 또 우리 오빠야들 요즘 기획하는 게 딱 너가 준비해서 좀 기분은 나쁜데요 나랑 좀 겹쳤네. 요즘 이렇게 어깨에 들쳐내는 백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안한 오빠야도 하나 들어봐야지 않겠어 하고 이제 화이트로 포인트를 좀 줬어요. FW 시즌이지만 뭔가 이제 조금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화이트 백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슬랩바까지 신어주면 우리 오빠야 마실라가도 되겠다 요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일단 설명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일단 보면은 이제 언급하셨듯이 그지 같네요. 약간 이제 거렁뱅이 스트네요. 거렁뱅이라뇨! 그냥 동네 오빠 쓰레빠 찍찍 끌고 그냥 슈퍼 앞에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꿈인 듯 안 꿈인 듯 그게 제일 어려운 거 모르세요? 약간 저게 딱 그런 느낌이야. 저게 무슨 꿈인 듯 안 꿈인지 그냥 안 꿈인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런 룩들은 자세히 봐야 아 저 사람이 하나하나 신경 쓴 아이템들이구나 할 수 있어.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오, 저 포켓이 있고 저 가방이 있고 막 이렇게 봐요. 그냥 아유 거렁뱅이 같이 입고 그냥 가나 보다 하지. 아니야 정말 패션 피플들은 그렇게 스쳐가는 그 단 몇 초 사이에 다 스캔이 가능하다고. 아유 패션 피플들은 저런 거 쳐다도 안 봐. 그래도 너 모나미북보다는 나아요. 아 모나미 뭐 어때서요 정말. 적어도 나는 철컹철컹은 아니다. 내 남자는 무조건 편한 오빠야다. 아, 저 약간 냄새 날 것 같아. 내 느낌은 딱 그거예요. 조금 등치 있고 이런 남자가 딱 걸어오는데 막 살랑살랑 바람에 저렇게 헐렁헐렁하고 그지 같은 스타일이 바람이 딱 스쳐주면 이제 몸이 딱 드러난다고. 내가 노린 게 그거지. 바람 살랑살랑은 개뿔이 지금 밖에 더워 뒤지겠는데 무슨 바람 살랑살랑입니까? 저게 이제 땀 찍찍 흘리면 아니지 아니지. 나는 FW 신상을 준비했으니까 난 가을을 상상한 거지. 근데 저 티셔츠 색감을 보면요 뭐 힙보연 뭐 필터 끼얹은 약간 그런 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색감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 아니야. 여기서 포인트 제가 이런 색감을 준비한 건요 남성분들 또 이제 세탁 관리 힘드시잖아요. 요런 흐림 웅텅 약간 잿빛 컬러의 색감들은요 딴 색이랑 빨아도 이제 흰색 티셔츠 변색 때는 딱 그런 컬러거든요. 손 세탁 굳이 안 하시고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바로 그게 그지루 이게 완성이군요. 뭐 일단 가방 보면요 왜? 떼타 떼타 흰색이야 심지어. 저거 떼타면 어쩔까? 그러면 더 그 꾸정물 룩의 완성 아닙니까? 내 남자는 손도 깨끗할 거야. 저거 100% 떼탑니다. 아 노렸구나. 노렸네 노렸어. 이게 이렇게 더 그지같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렸...
와 똑똑하다. 진짜 똑똑해. 워낙에 거제 룩을 되게 좋아하는 전데 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지 컬러감을 좀 더 그지같이 입었어도 됐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코스에 저게 제일 그지같더라고요. 약간 핏감 자체가 약간 너덜너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우 그리고 가방도 내 거 따라해가지고 말이야. 따라하지 않았어. 어머 야 여러분 저게 바로 남성용으로 나온 백이에요. 얘가 들고 나온 건 여성용이라고. 이게 바로 남성용. 어머 이분 정말 앞뒤 꽉 막힌 거 보세요. 여러분 패션에 남자 여자가 어딨습니까? 요즘 유니섹스가 판치는 시대에 아우 정말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이면 저 못하겠어요. 넌 앞뒤 뚫려서 교복 입히네 데리고 왔냐? 아니 뭐 어때서요. 교복이라니 그렇게 이쁜 교복 입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잘해드릴게. 얘들아 도망가! 얘들아 도망쳐! 내가 잘해드릴게. 오세요. 아 게다가 포인트는 저 가방이 버클로 돼 있어요. 너가 가져온 건 낑낑 너덧뺐다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한 손으로 톡 하면 열린다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쓴 여자야 내가 바로. 네 포장 정말 잘하시고요. 아니 난 압도적으로 내가 이긴 것 같아. 아유 압도적인. 아유 그래요 누가 이긴 한번 봅시다. 아유. 우리 참 각막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세린 거를 고를 게 분명하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무조건 압승이야.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모나미 룩을 갖고 와서 당당한 거야? 세키의 대결. 자 이렇게 해서 코스로 준비해본 저희의 세키의 대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세린과 키미 룩 중에 마음에 드시는 룩 하나를 골라주신 다음에 패배자가 하고 나오면 좋겠다 하는 벌칙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 가능한 벌칙이어야 합니다. 무리수 던지지 마세요. 막 좋아요가 제일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고를 건 아니고요. 막 벗고 나오라고 이런 거 막 하시면 으이그 마음은 다 아는데 안 돼요. 무리수 누누. 이거 반응 혹시라도 없으면 저희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일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세키의 대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